오송 원전에서 문제가 됐던 거는 삼중 수소라고, 그게 이제 중수로라고 그좀 경수로, 그러니까 물이 무거울 물이면 이제 그 무거울 중자 써서 중수, 가벼우면은 경수, 이제 이렇게 해서 경수로 원자로 하고 중수로 원자로가 이렇게 되는데, 그 중수로 원자로를 쓰다 보면은 그 중수가 삼중 수소가 되는 그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실제 이제 모니터링한 결과들을 그 저걸 들고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내지는 이제 자연적 수준이죠. 그거보다 몇백 배가 아니라 1000배가 넘는 수준의 그 삼중 수소가 월성 주변 반경 몇 킬로 내에서는 그게 측정이 됩니다.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삼중 수소가 그대로 대개는 이제 그 삼중 수소로 있지는 않고 그게 산소와 결합해서 삼중 수소 그러니까 물이 되는 거죠. 그리고 그 물을 사람이 이제 들이마실 수 있게 되는데, 그 들이마신 물이 몸에서는 사실 이렇게 오래 머물지는 않습니다. 몇 시간 내로 이렇게 빠지는, 대개는 한뭐 하루도 안 지나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몸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저건데, 그잘 모르는 거는 내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갖지 못하고 실제 이제 아마 제대로 그 관리를 잘안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은 이게 그 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저거가 그냥 있는 거가 아니라 그 광합성을 통해서 이게 이제 그 이산화탄소죠. 저걸 통해 갖고서는 그게 탄수화물이 됩니다. 그래서 탄소와 수소가 합쳐져서 탄수화물이 되는 이제 그것이 되고, 그게 탄수화물이 된 거가 소위 이제 유기체 내지는 생명현상에 의해서 이게 그 서로 먹이가 되는 거죠. 내지는 먹이사슬에 이렇게 그 적어되면서 맨 처음에 그 바다의 조류같이 같은 미생물에서 그게 탄수화물이 됐다면은 그 조금 더큰 물고기 내지는 이렇게 올라가면서 계속 그게 섭취가 되는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거든요. 근데 그 사이에 그 탄수화물의 그 적어되는 양이 계속 높아지면은 결국은 그걸 통해서 이 생태계에 있게 되는 그 삼중수소의 그 삼중 수소의 그 원소를 안고 있는 그 물질들이 높아지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그게 몸에서 아까 몇 시간에 빠지는 게 아니라 한 1년을 두고 잘안 빠집니다. 맞은 적을 하게 되면은. 그래서 거기까지는 알려졌는데, 근데 우리나라의 그럼 생태계는 얼마만큼까지 광범위하게 그렇게 돼 있고 저거 한지는 잘 몰라요.